백성희 씨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들리세요, 백성희 씨? 네. 뭐예요? 그냥 그 원피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원피스에 모든 구조를 다 알아낼 겁니다. 왜 갑자기 구조를 알아내? 야, 참. 와, 이거 진짜 복잡하게 돼 있다. 외워도 슬퍼도 선생님, 이거 앞판 이거 여 위에까지 다 뜯어야 되죠, 선생님? 여기까지. 선생님, 이거 중앙을 뜯으라고 하셨죠? 여기. 이렇게만 자르면 돼요? 이만 남기고 천천히 박아. 네. 백성희 씨 드디어 해체 작업 끝났네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재봉을 배운 걸 써보게 됐습니다. 와~ 열심히 배운 재봉 실력 뽐내는 건가요 지금? 백성희 씨 잘 돼가요? 아, 이게 천이 얇아서 힘드네요. 천이 밀리면은 종이를 밑에다가 얇은 걸 깔고 하면은 예. 아니, 코스프레 옷 맞다. 백성현 씨 엉덩이 괜찮을까요? 아, 엉덩이 괜찮아요. 네, 근데 나 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못 봤어. 백성현 씨 엉덩이 한쪽씩 움직이세요. 엉덩이 한쪽씩 움직이시면 돼요. 아, 이제 한 시간 안쪽으로 시간이 남았습니다.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네,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가죠. 예. 네. 여기 색칠. 지금 백승현 씨가 처음으로 엉덩이를 자리에서 뗐습니다. 아, 드디어. 아, 이제 웃네요. 드디어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제 웃네요. 백승현 씨 무슨 작업하는 거죠, 이제? 이 지금 이 꽃 같은 경우는 화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색과 함께 어울리게끔 이 패브릭 이 염료를 써서 어? 이렇게 칠할 거예요. 이렇게. 우와! 대박! 가득성 같아. 아, 진짜 신기하다. 어, 색깔이 예쁘다, 저렇게 하니까. 비슷하게. 아, 역시 우리 하상대 디자이너는. 색칠 진짜... 들어갑니까? 아, 그럼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색깔별로 다 나와요? 아, 그럼요. 사인펜처럼 있어요. 아, 그래요? 사인펜처럼 정말 색깔별로 있습니다. 저거 빨아도 안 지워져요? 근데 이거를 하루 정도는 두셔야 돼요. 아, 물 닿지 않고. 어, 저거 괜찮다.